지난주 명예길드 대표 코미오와 보테뜨드 대표 약속의 대결이 펼쳐진 천하제일 히트대회. 플레이 패턴을 파악당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방을 제압하며 연승을 이어가는 코미오. 2연승에 성공하며 기세가 최고조에 달한 챔피언 코미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새로운 도전자 창군길드의 겁들기 힘드네. 챔피언 코미오의 콧대를 제대로 꺾어주겠다는데 지금부터 두 선수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네, 뭐 아니카 겁들기 힘드네 님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 아니카가 루카스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장군길드 아니카 유저고 검색이 힘드네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만큼 제가 이번에 이겨서 꼭 기억에 남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대회 때문에 핸드폰 새로 샀거든요. 핸드폰 값은 버신 것 같은데 이제 제 아이패드 값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핸드폰 값만 벌어서는 안 되죠. 이제 핸드폰 값 벌고 제 주머니에 들어갈 거 이제 또 벌어야죠. 가슴에 저거 저는 없는데 챔피언 배지 있으시네요. 네, 저는 뭐 제가 챔피언이니까. 이런 사람이야. 그럼 제가 이기면 이게 적 배지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경기 할 텐데 서로 잘해봅시다. 자, 먼저 뭐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예, 공수 밸런스 너무 좋고, 아, 본인이 좀 이제 위험할 때 그 반격기와 위기 관리 대처. 그쵸.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 그전 경기에서는 네.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쵸. 자, 장비 세팅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코미오 선수의 장비 상황입니다. 아마 크게 달라져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1주차, 2주차 때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뭐 특별하게 뭔가 이건 아니다, 약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대로 온 것 같아요. 또 역시나 이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쾌속 속성으로 오늘도 경기를 하겠습니다. 분노의 선회로 붙어서 이후에 들어가는 뭐 파열의 맹타 이런 흐름이 이 선수의 스킬트리였는데 오늘 그렇죠. 경기도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기대해보겠고요. 이를 상대하는 도전자 한번 맞아볼까요? 자, 검들기 힘드네. 부산에서 왔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선수가 대학생인데 네. 부산에서 왔는데 꼭 무조건 1승 이상 하고 갈 거다. 그런데 네. 그 다부지인 본인의 포부를 밝혔어요. 아무래도 좀 먼 거리를 온 만큼이나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어떤 열의 자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경기를 이미 모니터고 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세팅으로 나왔을지 휴거전 세팅 한번 보죠.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치확이나 치명타 데미지 쪽은 많이들 챙겨가는 부분이고 이 선수는 뭐 특별하게 봐야 될 건 역시나 무기죠. 무기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끼고 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스킬에 집중 투자를 했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신 난타 가져왔네요. 아, 사신의 난타 이것 때문에 휴거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강화로 가져와버리면 휴거가 이걸 결국에는 무적이나 방패를 키고 반격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안 잡히거든요. 잘. 네, 운이 잘 안 좋아요. 방어할 수 없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비산의 납포. 비산의 납포 자체는 일단은 당겨 오면서 본인의 어떤 스킬트리를 연결할 때 공격 전개 시작으로 이제 쓰는 기술인데요. 그렇죠. 아니카 이걸 또 속칭 또 감자캐기라고 하잖아요. 감자캐기. 합정을 네. 많이 켜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비산의 납포가 아니카의 또 이제 엄청 주력 스킬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새로운 어떤 우승자가 등극하게 될지 아니면 코미오 선수의 3연승으로 시작이 될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아니카의 한 방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비산나포 썼긴 했는데 나름 무적까지 쓰면서 먼저 들어갑니다, 아니카. 자, 하지만 추가적인 연계가 되면 역시 이게 바로 아니카의 힘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휴고가 탈출도 빠졌고 무적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턴을 돌리는데요. 와, 방금은 휴고가 타이밍 그를 잘 맞추긴 했는데 자, 오히려 또 카운터! 있어요. 자, 이거 용기를 들어가요! 파니까! 자, 사신난다! 마지막! 아, 한 방이 부족하네, 한 방이! 자, 이거는 휴고 턴! 자, 선에 들어갔습니다! 선에 이후에
과연의 맹타가 있나요? 마지막에 이제 한 대 누가 먼저 때리느냐 싸우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3,000피 남기고 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자, 탈출 후에 이겼습니다! 자, 건들기 힘든 선수가 1승을 앞서 나가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라운드. 자, 초반에 부적 쓰면서 일단은 방패, 파열, 맹타 맞긴 했는데 자, 그래도 지금 선에까지 돌아갔네요. 자, 지금 연계 괜찮았어요. 약간 바퀴를 바꿨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소동가 지금 스킬이 빠진 상황이어서 다시 났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자, 한번 숨 고르기. 왜냐면 추가 스킬이 지금 쿨다운 중이라 공격을 받고 비탈의 나포 이후에 터를 노려야 됩니다, 아니까. 강화 스킬 쓰기만은 이제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스킬을 맞지 않고 잘 넘기면서 유리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와, 방금은 스킬 선호가 상세가 됐고 다시 나타 부적으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선에! 자, 분노의 선에 이후에 파열의 맥주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탄의 나포 스킬로 카운터를 넣어야 했었는데 그게 카운터로 안 들어가고 상대방이 안 넘어져서 그거 한번 빛나고 나서 좀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맥주가 이후에 다시 한번 들죠. 자, 지금 아니카도 탈출 빠졌고 여기서 맞으면 마무리입니다, 거의. 자, 또 한 번 엔터 썸입니다. 여기서 들어 올리면 돼요. 몰라요. 한방 있습니다. 아, 파열의 맹타 맞았네요. 파열의 맹타가 적중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가 승부처가 될 것 같죠? 그렇죠. 일단 먼저 2승 따내는 게 중요하죠. 선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먼저 스킬을 교환을 해서 상대방이 이미 탈출 영상에서 제가 콤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바로 끝나버리거든요. 자, 어쨌든 탈출이 부적까지 빠진 상황이라서 여기서 아니카가 딜 넣으면 그대로 연계기 들어가긴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약간 보관기가 될 수밖에 없는 휴거인데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스킬 쓰고 카운터 맞는 순간 아차 싶었어, 이제. 연계기 들어가겠죠, 기다렸다가. 자, 추가적으로 더 2m 때려놓고 다음 선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난타, 다시 뛰어서 연계기. 자, 이것이 바로 아니카. 비산나포, 다시 한번 지금 싸우네. 자, 영원히 비산나포, 비산나포 들어갑니다. 끝났어요. 입니다. 자,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먼저 부족으로 반격을 좀 먹이고 있는데 파이어맨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작이면 휴고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 빼고 시작하면 다음 순간 돌리기를 놓고요. 선행까지 들어가네요. 자, 다 돌려놓고 한 번의 턴만 방어하면 꼬에 모든 게 있어요. 자, 자, 비상의 나포 하지만 유효 연결 없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 파동 강타도 잘 피했어요. 방금 잡아 죽어 잘 피했어요, 저거는. 그리고 파열의 맹타 이어지겠죠. 자, 아니까 일단 탈출까지 쓰면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들어가기 지금 피가 너무 없거든요. 자, 반격 자세, 반격 자세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하지만 비상의 나포와 파열의 맹타가 두 번의 맞춰서 이어졌고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쯤 갈 때 이제 제가 또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탈출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이거 아니까 몰라요. 이거 이거 선이 안 빠지면 몰라요, 몰라요. 아, 비상 나포, 끝내나요. 자, 아직 제가 난타입니다. 삼풍의 난타만 나갔으면 제가 이겼던 것 같은데 그게 마스킬이 돼버려서 선인결! 아, 파열의 맹타! 파열의 맹타로 역전!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5라운드입니다. 초반부터가 중요해. 초반에 스킬을 어떤 식으로 빼냐.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파열의 맹타가 재미를 좀 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부적까지 뺀 건 좋은데 선에 맞은 건 아시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아니카가 쫓기는데요? 결국 4경기 놓친 게 좀 생각에 남아서 5경기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좀 심리전에서 말리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조심한 파열의 맹타! 그리고 파열의 맹타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 그 정도로 지금 틀이 빠르게 돌고 있어요, 시도가. 그래도 비산나포 쓰고 연계기까지 이어는 갑니다, 지금. 한 번에 턴이 더 돌아야 돼.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노의 선에! 탈출은 빠진 건 좋은데 피가 너무 빠져있죠. 선에 잘못 빠져. 자, 분노의 선에 돌고 파열의 맹타 죽어야 되죠. 자, 일단 빠져나왔어요. 역시나 좀 이제 스킬들 좀 급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플레이가 잘 됐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손 한번 피하고 파열의 맹타! 들어가면 연계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이제 다 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키키 한 분 남으셨는데 실수만 안 하면 무난히 승리할 것 같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자, 결국 엄청난 명승부 끝에 코미어 선수가 3연승 달성,
30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경기만 경기 버텨내면 코미어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자예요. 어, 그렇죠. 네. 이름표로 떠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코마란도. 네, 코마란도 네. 키죠. 자, 아무튼 이번 천하제리트 대회 첫 번째 대회는 코미어 선수 아니면 코마란도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그 경기 이번 대회가 준비하는 마지막 매치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또 휴식기 이후에 힘차게 한번 돌아와야죠.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파이팅 네. 넘치게. 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실 불멸 그리고 진행의 정인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